지난 시간에 다못 들었던 해운동 일대, 필동 일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책을 최근에 냈었는데, 혹시나 이제 용산구 편을 언제 완성할 계획인지, 그런 것들을 좀 문의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용산구 편은 저도 그 12월, 올해가 가기 전에 완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용산구 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할인 관련해서 또 문의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보통 제가 출간을 하면 기존에 이제 전자책을 구매해 주신 분들께는 한 권당 5,000원씩 할인을,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먼저 구매하셔도 이 부분은 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시켜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라이브 영상이라든지 또 과거에 제가 올렸던 뭐 용산이라든지 뭐 마포 관련된 내용들이 다 멤버십 영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영상도 궁금하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연 지구단위 계획구역 바로 뒤쪽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곳이 지금 해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었다면 이 뒤쪽에 이제 실제로 주거지가 많이 밀집해 있던 곳이거든요.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보시면 이거는 2019년도에 최초로 결정됐어요. 해연역, 이 초역세관 위치한 해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1998년도에 지정됐댔죠.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인접해서 지정을 했다. 근데 여기도 당연히 제2종 7층 이하라든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처럼 땅의 용도가 좋지 않습니다. 플러스 거기다가 또 고도지구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당시 2019년도 1월 17일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때 이곳을 왜 결정했는지 이 사유를 한번 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이 해연동 일대의 역사적 가치, 그리고 뭐 장소성 회복을 위해 가지고 계속 이 키워드, 유지, 보존 방안, 조금 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그 용도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유지, 보존을 위한 용도로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다. 지금 2018년도에 7월 달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뭐, 주거랑 관광이 이 해연동 일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대신에 높이가 제한이 있지만, 그 높이 기준 높이를 준수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시켜주겠다. 그리고 또, 향후 개발할 때, 이 주변과의 보행 편의, 이런 것들을 고려하도록 했다. 그래서 보행 환경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한 또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경사아파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뤘으니까, 여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참고로 이쪽 두 개는, 여기 두 곳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금 여기는 상업적이거든요. 이곳은 상업적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러니까 높은 건물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고도지구가 아니죠. 상업적 여기는 고도지구로 지정이 안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태기로변 바로 이 도로변에는 엄청나게 지금 고밀도로 개발되어 있죠. 근데 이 안쪽으로 가면 바로 저층 주거지,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 이런 것들 보시면 높이가 낮죠. 여기가 남산파크 사이거든요. 아, 제가 딴걸 헷갈렸네요. 여기 하면 약간에 지금 여기도 고층 2010년도에 지어졌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지가 있고 이 뒤쪽으로는 제2종, 그러니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최고고도지구, 지금 이런 말이 없었어요.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노란 색깔이잖아요.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태기로변은 상업적인 값 제외를 하고 도심 주거 지역 A가 있고 B가 있거든요. A는 주거 특화 구역이고 B는 주거와 상업 지원 구역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재개발이라든지 뭐 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 저는 이곳을 좀 노란 색깔, 그러니까 이쪽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란 색깔은 사실은 아무래도 이 남산가의 연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기가 또 상가가 상업가 또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게 건드릴 것이고 A는 조금 주거에 특화돼서 이곳을 주거지로 개발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들 노란 색깔을 조금 잘 필요가 있다. 이 A 구역은 도심 주거구역, A 구역은 이런 식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그러니까 다세대 이런 식으로 아예 지정 용도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이제 짓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 용도 정해놨다. 노란 색깔, 이 지정 용도 2,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서 지정 용도 2. 도심 주거지역 A죠.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걸 계속해서 여기가 차라리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추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조금 이제 종상에 이 부분이 종상에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월 4일에 나왔던 보도자료인데요. 여기 지금 서울시가 지금 제1종 전용주거랑 제1종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제1종 주거지역일 때를 지금 재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1종이, 1종 전용이라든지 1종 일반주거지역이 주거지역의 2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1종 전용이라든지 제1종 일반에서는 아파트를 짓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1종을 재정비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종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경관이라든지 고도지구든가 중첩 지정되어 있는 이렇게 중복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이곳에게 이제 시대적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미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은근히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많습니다. 제1종 전용 지역을 살펴보면 이태원로 바로 인접한 곳, 여기도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죠. 그리고 심지어 동남권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논현역 바로 뒤쪽에 여기도 제1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도심지에도 제1종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것들. 구릉지 이런 것들 아니더라도 이곳은 이런 식으로 주거지역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1종 전용 주거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에게 저는 여기 보시면 용도지역의 조정 필요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추후에 이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일 때 이제 개발의 명분, 주택 공급의 명분을 들어가지고 종상향을 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첫 번째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계속해서 서울시가 이 명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주차난이 심각하다, 하재 취약하다, 주민 편의시설 부족하다, 공공성의 이 명분을 들어가지고 계속 건드리고자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를 주겠다,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 추후에 저는 뭐 재개발이라든지 소규모 정비 사업 추진을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용역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구릉지 이 입지 특성에 맞는 따라서 지금 너무 개발이 어렵다. 그리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저층 주거지 지금 점점 노화되고 있다. 그래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1종 일반주거지역 이 부분은 이제 적정 인센티브 기준안을 제시해라 용역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조만간 지금 개선에 심급한 지역을 보시면 시범사업지로 또 하겠다고 하거든요.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일본 또 이런 것들 조만간에 아마 이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제1종 전용이라든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또 가지고 호재를 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또 이걸 가지고 또 빌라를 이제 파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기회를 주겠다. 근데 오늘 다룬 것들 다 보면 대부분 다이 남산 북측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들은 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그래서 이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특히 이 필동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을 거예요. 여기 필동 이쪽도 관심 있을 건데 이 부분도 혹시나 이제 추후에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 관련해서 또 이제 보도자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도로일 때 여기도 일반 상업지역은 기존에 아까 30m에서 36m 있었는데 이거를 50m 이하로 완화시켜줬죠. 20m 이하에 있던 것을 36m 이런 식으로 꽤 진짜 많이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H1 아까 앞에 H1이 기존 30m, 기존 30m, 최고 36m에서 50m. 그러니까 역시나 태계로변. 지금 고도지구 완화 호재가 나왔던 게 주변에 저층 주거지일 때도 그렇지만 저는 제일 먼저 이 압력을 받을 곳은 이 간선도로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태계로변. 이 일대의 상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준주거지역. 아니면 바로 뒤에 그냥 인접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곳이 훨씬 더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일대도 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추진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H2 여기는 36m. 36m 이하라고 잘안 보이는데 36m 이하로 나와 있죠. 그리고 H3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2종 7층 이하나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곳은 용도 지역 지구 여기 지침에 따라라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어떻냐? 아무래도 이 간선도로변가 인접한 곳은 28m까지 빨간색 동그라미 이 부분은 28m까지 지금 완화를 시켜줬고요. 그리고 이 검은 색깔 부분 여기에는 제2종 7층 이하죠. 기준 24m 완화 시 28m. 그리고 아무래도 이 남산과 인접 완전 붙어 있는 곳들은 16m 완화 시 20m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도 고도지구 높이 규제를 세밀화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빨간색 구역이라든지 검정색깔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일대는 상대적으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거 보시면 해연 제2시민 아파트 여기가 또 보도자료 나왔잖아요. 이곳 일대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시우진데 이곳 일대를 그린 네트워크 보시면 서울에서 그린 네트워크 조성과 이제 뭐 관광버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주차장 공원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곳이 개발되면 또 뒤쪽으로 앞쪽으로 이제 개발 압력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동 장충 일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